자, 이번에는 명태균 뭐 게이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이 지난 21일에 국회 국정감사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는데, 사실 딱히 그동안 나왔던 내용보다 더 진전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증언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뭐였어요? 시장님 보시기에 아, 저기, 좀 주목해야 돼, 봐야 할 부분. 저는 솔직히 좀 계속 약간 선정적일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영적인 대화가 제일 걸렸어요. 네. 영적인 대화는 할수 있어요. 여사가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 일단은 강혜경 씨의 주장이죠. 그런데 명태균 씨가 여사와 나눈 여러 카톡, 텔레, 캡처볼을 보면 실제 그런 얘기를 했겠네 라는 얘기도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JTBC 보도 보면 명태균 씨가 아예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꿈꾼 얘기를 해줬다. 여사한테 뭐라고 그러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님을 이제 대선 전이죠. 솥에 넣고 삶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거 악몽이지, 개꿈이든지 둘중 하나인데 어쨌든 다른 꿈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건데, 그걸 했더니 뭐 여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다가 뭐 권성동원에 무슨 좀안 좋은 기사가 마침 통화 중에 났다. 그러면 영적 대화를 한건 맞는 것 같죠.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가 점집 가서 얘기하듯이 들을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의혹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에 참배를 안 했다든지, 앙코르와트 네, 안 가는데, 갔다 오지. 그 앙코르와트는 안 가고, 심장병 어린이 물론 그 현상만 놓고 보면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혹시 그게 명태균 씨의 꿈자리 때문이냐 밝혀진 건 아니에요. 강혜경 씨의 주장이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죠. 우선 실제로 이건 밝혀야 그될것꿈 같아요. 이야기를 뭐 영적인 대화를 할수 있지만 그게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됐다. 여기까지는 문제다. 여기까지 그렇죠. 갔다면 문제다. 이런 그렇죠.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야 꿈이 안 좋은데 어디 가지 마라 얘기해요. 그럼 저는 안 가도 되죠. 근데 그거를 뭐 그냥 굳이 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외교 일정 그것도 중요한 외교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술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영적인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집중하셨어요? 저는 여론조사 관련된 증언이에요. 그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강혜연 씨가 실무적인 담당자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다뭐 여론 조작은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몇 군데 포인트에서는 여론 조작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명태균 씨가 이번 우리가 거의 한달 보름 동안에 명태균 사태를 쭉 반출해 보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여론 조작 이거예요. 그 기사가 났을 때 되게 민감도가 높았어요. 다른 막 이렇게 텔레그램 문자 카톡도 까버리고.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정치권에서 인정받은 게 여론조사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가짜고 거짓이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자기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책사의 역할에 근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거나 강혜경 씨에게 적극적인 주장을 좀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여론조사가 실제로 조작이 됐다면 이게 경선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의 안혜리의 시선이라는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그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건축업체 희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설계를 맡았던 이 희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어올랐고 그때마다 이거를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아서 이 희림 대표가 정말 1년 반 동안 150억 원이라는 차액 그걸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여론조사가 과연 그냥 여론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이득이 됐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그냥 이건 아직까지는 정황적인 건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짜고 자, PNR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높게 하면은 다른 뭐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으니까 명태균 씨도 좀 사시고 이런 발표를 좀 계속 해주세요.
와, 이건 대형 스캔들 범죄죠. 이거는 네. 진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은 언론이 더 이상 팔 수는 없어. 이런 의혹 제기를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돼.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 네. 그럼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오늘 아내리 칼럼으로 네. 하나 더 추가된 거다. 추가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칼럼 어떻게 보셨어요? 대선 테마주인데 네. 희림이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를 예전에 후원했잖아요. 네. 희림 나름대로 꽤 큰 설계와 디자인 전문 업체거든요. 그런데 일단 피해 날이 그러면 이 정 대표가 고가로 피림의 이제 주주고 사장이죠. 네. 주주고 사장인데 정 대표가 고가로 주식을 매각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냐?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정 대표가 이용했을 수는 있지만 네. 거기까지 다 야, 너 좋은 결과 나오면 얘기해. 근데 팔게. 기회까지는 아니다. 일 수도 있지만 네. 요 선상만 가지고 그쪽에 의심이 아주 많다. 50% 이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선 테마주들은 그런 요소들을 다 그냥 이용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오른 다음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면 저가에 사서 오를 때 계속 팔아온다. 네. 그러면은 저가 있을 때 오를 거를 예상하고 미리 저가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어서 대주주가 이제 그때마다 처분을 하는 그리고 나중에 쭉 떨어지니까 그때 다시 사는 네. 이런 모양새여서 매번 기획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PNR에서 좋은 조사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좋은 조사가 유리한 조사가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오르면 팔고 그런 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오른 다음에 팔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기획까지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 단언할 수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랑 관련된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여권 인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야권 인사 이준석 의원 포함해서 4명이 이제 포함돼 있는데 뭐. 강혜경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여론조사 의뢰권으로도 연관된 사람들 더 있다. 녹취록도 있고 더 앞으로 이제 까질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파장 어느 정도로 클 거라고 보세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 네. 왜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계속 이해관계가 유지돼서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권자가 됐을 때 명태균 씨의 조언과 영적인 힘이 실현이 됐다면 문제겠지만 그냥 뭐 여론조사하고 정치적인 조언 받고 뭐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게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논란의 당사자가 됐으니까 지금 거기에 연관됐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정치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줄게요, 우리 뭐 해줄게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명절 때만 나타나는 정말 처음 보는 지방지 기자분들이 있어요. 네. 그냥 몰라 그냥. 그냥 지방의 인터넷 나이 드신 분이야. 그냥 혼자 사장이고 혼자 기자야. 네. 명절 때 와. 뭐겠어요, 그게.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수산물의 명가 통영인에서 준비한 오늘의 맛 가을 밥도둑 알배기 하프간장게장을 소개합니다. 알이 꽉 찬 간장게장은 짜지 않고 감칠맛을 입안 가득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콤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꽃게살만 발라서 통영해인만의 비법 양념장으로 맛을 낸 순살 양념게장을 추천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 따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 통영바다장어 추어탕도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통영바다장어 추어탕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명절 때만 나타나는 정말 처음 보는 지방지 기자분들이 있어요. 네. 그냥 몰라 그냥 지방의 인터넷 나이 드신 분이야. 그냥 혼자 사장이고 혼자 기자야. 네. 명절 때 와. 뭐겠어요 그게. 뭐죠? 그냥 명절 떡값 달라는 거예요. 떡값. 아 그래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아니고. 그럼 그냥 그분들한테 그냥 인사해요. 막 이렇게. 그럼 그게 나중에 그러면 너는 저렇게 기자한테 돈 줘가지고 너는 뭘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액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르신 그냥 차비하세요. 이러는 건데 이렇게 그냥 또한
뭐 조언 받고 여론조사 한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별로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저도 저 27명을 만약 다 철저하게 조사한다면 그중에 몇 명은 정말 본인 선거 관련해서 조작된 정보를 원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뭐 따로 검찰이나 어디서 아니면 또 특정 언론사가 뭐 막 해서 그 나온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여기서 막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막 얘기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저는 이제 명태균 씨 의혹을 하면서 처음에 홍모야 나올 때 그걸 느꼈는데 자꾸 부수적인 대로 이렇게 뭐가 가는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 의혹이 네. 너무 많아서.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건 두 가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네. 22년 6월 보궐선거 그다음에 24년에는 교통정리 차원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 만약 배우자가 공천까지 개입해도 이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고 네. 그다음은 여론 조작. 네.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실제 강혜경 씨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에게 3%, 2, 3% 앞서는 걸로 숫자를 내놔 이랬잖아요. 지금 당내 경선, 민주당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민주당 다. 그리고 어디든 단일화 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숫자들이 있었어? 물론 이건 미공표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도 미공표도 네.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규범 등을 지켜야 돼요. 네. 근데 아예 숫자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건 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차제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저는 핵심 포인트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네. 했었는데 하나를 더해서 이제 앙코라트가 나왔기 때문에 영추술이 국정에 개입했느냐. 저는 아, 늘 얘기하면 영적인 네. 대화 해도 돼요. 네. 하지만 4차,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렇죠. 손가락 서로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게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두 네. 가지였다가 세 가지로 늘었다. 네. 알겠습니다. 법원이 지난 17일 판결을 내놨는데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통위원회가 MBC에게 과징금 처분을 한 거는 당시에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절차가 위법하다 이런 판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2인 체제가 된 건 지난 8월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난 8월 이후에 했었던 모든 처분 자체가 모든 심의, 의결 이런 게 다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번 판결의 의미 짚어주시죠. 장성철 밥 먹고 살아라. 그런 판결의 용입니다. 아, 장성철을 살려주겠다. 제가 KBS, SBS 다 잘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상파에서는 제가 MBC만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했으면 저는 이제 MBC 사장 바뀌고 네. 저는 이제 MBC에서도 잘렸을 거예요. 그럼 저는 밥 먹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저 밥 먹고 살으라고 법원에서 위대한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니냐. 너무 판결의 감사합니다. 의미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인 그런 결과가 되네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법에는 제적의원 과반의 의결로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통위랑 정부에서는 자 두 명이 다 찬성했으니까 제적의원 과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방통위법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5인의 합의적 행정기구인데 네. 5인을 어떻게 추천하니까 돼 있어요. 국회 대통령이 2명,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이에요. 네. 그거는 여러 정치적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방송의 정치적 영향성을 높게 평가해서 그만큼 조심하라는 건데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다 의결했어요. 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해석했는데 그 법이 맞아라고 밀고 나갔잖아요. 그건 정말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스타일이. 2인 체제 때 많은 걸 결정했잖아요. 네. YTN 뭐 민영화라든지 네. 유일임 방심위원장 임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소송 걸면은 네. 아마 이것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MBC 이번엔 과징금 문제고 그 전에 저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 박문진 이사장, 네. 권태선 이사장 해임 문제도 안 받아들여졌고 네. 그러면 그건 법원이 그 기조로 하부지 행정기구의 설립 목적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몇 차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집행정신청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YTN 이거 어떻게 할지 저는 일단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미 네. 유진그룹인가 인수해서 네. 했는데 하고 있는데. 이거 야 이거 안 돼 무효
지금 다 소송 나오겠죠. 네. 그러겠네. 그 뒤에 어떻게 KBS 될지 사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KBS 사장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자, KBS 이사회가 박장범 KBS 앵커를 사장 후보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지난 1월에 KBS 대통령과의 대담할 때 대통령이랑 대담을 했던 분이고 그 명품백, 디올 명품백을 그 조그만 파우치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기하죠. 신기하다. 네. 네. 왜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KBS 내에서 뭐지?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후보 3명 중에 들어갔을 때 박찬범 앵커가 네. KBS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썼지? 아, 왜? 아, 그러니까 후보를 본인이 그렇죠. 지원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후보 3명 중에 들어갔을 때도 네. 와, 그것도 됐어. 1차에 일단. 아, 그럼 설마 될까? 이 분위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분이 KBS 내에서 특정히 어떤 세력을 이끌던 상징성이 있는 인물도 아니었고 대신 좀 정세 판단은 약간 빠르다는 평가들이 일부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주요 보직에서 앞으로 이분이 회사를 좀 이끌고 갈 거야 이런 평가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일단 대통령의 절친이자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사장이 1년 남짓하는 거거든요. 네. 벌써 교체야? 그러니까 어쨌든 박장범 앵커가 외국 회사의 그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술자리를 함께한 박민 사장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겠지라고 네. KBS 구성원들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겨버렸잖아요. 침범을 해버렸어요. 네. 그 정확한 이유는 그래서 모르지만 네. KBS 대해서는 더 힘센 백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더 힘센 백이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찌라시, 정보지 못 받아보시잖아요. 10월 4일 날 KBS 사장 공모 마감날이었거든요. 그때 정보지를 하나 딱 받았는데 네.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KBS 사장 공모 마감이 오늘인데 그 조그만 파우치로 유명한 현직 KBS 9시 뉴스 앵커 박장범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히읗한테 오케이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러한 찌라시를 10월 4일날 받았어요. 히읗이 누군가요? 왜 저의 입을 빌려가지고 얘기하라고 하시죠? 지금 저 옆에 계신 분 저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히읗이. 네. 그리고 뭐 이제 오늘 또 사장이 되고 나서 받은 글 되게 많은데 네. 하여튼 KBS 직원들도 상당히 놀랬대요. 어제 제가 KBS 기자랑 점심을 먹었는데 물어봤어요. 사장 누가 돼? 그랬더니 형 뭐 사장실 참모들은 평온하던데 뭐 그냥 자기네들이 다 되는 줄 알고 있던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바뀌었으니 오늘 박민 사장이 그 문광이 상임이 나왔거든요. 네. 막 여기가 막 경련 일어나가지고 네, 되게 당황하고 진짜 그분도, 힘들어했고 굉장히 깜짝 놀랐겠네요. 사실 엄청 놀랐죠. 이게 제일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죠. 내가 이 자리 그런 줄 알았는데 왜냐면 어떻게 해서 왔는데 그렇죠. 무슨 욕을 얻어먹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렇죠. 한 2, 3주 전인가요? 좀 더 됐나? 한 달 아무튼 4주 안쪽에 KBS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했어요. 네. 시사 교양 쪽 이걸 많이 바꾸고 뭐 PD 쪽도 많이 바꿔서 PD 내부의 반발도 많았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KBS 내부에서 그때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냥 박민 사장이 연임 하나 보다. 그렇지. 그러니 조직 개편도 저렇게 하지가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조그만 파우치에 박장범 앵커가 딱 사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르죠. 저기 뭐 뒤에 관상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분. 알겠습니다. 누가 환상을 잘 봤을 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희한한 아니, 나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과학적 이런 걸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평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상대가 과학적 전략적 판단할 거라는 전제로 상대가 뭔 얘기하는 줄 알고 웃지. 그렇게 평론을 했는데 이제 거기다 영적인 걸 넣어야 돼 또. 아 힘들어. 관상도 봐야 되고 네. 영적인 걸 넣어야 되고 꿈자리도 좀 생각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평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알겠습니다. 사주책도 보고 해야 되나? 힘들어.